기가 막힌다 여기. 응. 전 안 가고 다니네. 응? 응. 아 있어? 응. 사실 나는 너가 되게 어쨌든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이를 듣고 내가 뭔가 혼자 지래. 아, 이분은 러브이든 머니이든 아니다 이분은. 맞아. 너무 느껴졌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시네. 그러니까. 채영이가 너무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생각보다 생각이 되게 깊고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나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 자 네가 뭐냐? 상금으로 뭐 하고 싶어? 등록금? 카페? 내가 대줄게. 등록금? 카페? 만약에 그렇게 큰 돈을 받으면 부모님 드리고 싶지. 죄송하니까. 카페가 너무 비싸서. 착하네. 모르겠어. 어쨌든 지연이는 지금 굉장히 머니라는 소문이 파다해. 아 진짜요? 그렇구나. 머니의 느낌이구나. 23에 걸맞지 않은 태연함. 보통 어리면 어린 티가 나게 마련인데 안 나 별로. 뭔가 난 내가 모습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렇지.